시선이 개통하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54분 만에 올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대망의 첫 개통식을 마친 서울 강릉 간 KTX 열차. 이 노선이 개통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떠나는 여행이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네. 못한 곳인가요 지금? KTX 타고 왔죠. 야, 내가 이 기차 한번 타보고 죽나 이랬는데 타보게 됐어. 편하고 시간 남고 시간 절약되고. 그러니까 강원도에 오신 이유?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 볼만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낭만 가득한 겨울바다로의 여행.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강릉역을 떠나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강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거울같이 맑은 경포와 맞닿아 있는 경포 해변입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만큼 가슴 탁 트이는 경치 자랑하는데요. 동해 바다 한 번도 안 봐서 보고 싶어서. 그러면 뭐 이 경포대만 보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강문해변이랑 정동진 일출 보려고. 보기만 해도 감성이 폭발하는 낭만 가득한 겨울바다. 한적하고 고요한 멋이 여름바다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줍니다. 맑고 청량한 에메랄드빛 바다는 보는 이들을 황홀하게 만드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 앞에 두고 그냥 갈 수 없죠. 하나, 둘, 셋, 짜! 하나, 둘, 셋, 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굉장히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또 마치 가족끼리 시간이 또 마치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한 것 같죠. 함께 놀러온 여학생들도 일명 점프샷에 도전. 멋진 배경 뒤로 하니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 사진이 완성됩니다. 네. 여기가 유명해요, 사진 찍는 곳으로? 네, 이거 뭐지? 이거 액자 같은 거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던데. 셔터만 누르면 바로 후보가 되는 포토존도 이곳만의 매력. 도심에서는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죠. 둘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바다를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토록 특별한 겨울바다 한껏 감상해 보실까요?